미국 IT 전문 매체 CNET이 진행한 갤럭시 폴드 내구성 테스트에서 20만 번도 문제없다던 삼성전자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 이후 갤럭시 폴드에 혹평보다는 오히려 호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더 사고 싶어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CNET은 3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20만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고 밝혔기에 우리는 이를 직접 실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내구성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실험 조건은 삼성전자가 공개한 것과 유사하게 폴드봇이라는 기계가 갤럭시 폴드를 접고 펴는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갤럭시 폴드는 12만 번의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앞두고 왼쪽 디스플레이가 꺼졌고 12만 번을 넘기고서는 힌지가 고장나 제대로 접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패권을 시기하는 경쟁사 혹은 외신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예상외로 외신들과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갤럭시 폴드의 내구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테스트가 악랄했다, 실제 사람의 행동보다 과장됐다고 지적하며 이만큼을 견딘 갤럭시 폴드가 오히려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삼성전자의 $2,000짜리 갤럭시 폴드가 인정 사정 없는 내구성 테스트를 이만큼이나 버텼다는 사실은 솔직히 놀랍다며 CNET 테스트를 중세시대의 고문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오디오를 들어보면 갤럭시 폴드가 너무 세게 다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누군가 그렇게 자주 혹은 14시간 연속으로 갤럭시 폴드를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샘 모바일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마찰열에 따른 손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고 이어 이 테스트는 쉴 새 없이 10만 번 이상 갤럭시 폴드를 접고 펼치는데 이처럼 행동할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의 유튜브 댓글을 보면 해외 네티즌들 반응 또한 이 테스트의 속도와 강도는 일상에서 사용할 때보다 훨씬 가혹하다. 나는 삼성의 내구성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이 테스트를 보고 나니 더 사고 싶다. 삼성 대단하다. 테스트 결과 폴딩 메커니즘이 매우 견고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등 갤럭시 폴드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다양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견뎌낸 12만 번이라는 횟수는 하루 100번을 접었다 폈다고 가정할 때 1200일, 약 3년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횟수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고작 12만 번밖에? 라는 평을, 어떤 이들은 무려 12만 번씩이나? 라는 상반된 평을 내놓았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아류작이 아니라 혁신적 제품이었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